구름은 좀 많이 꼈는데 바람이 너무 좋다. 미치겠다. 바람이 너무 좋아요. 해가 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. 머리 떨어졌네. 머리. 아직도 눈이 있네. 우와. 바람이 너무 좋다. 안녕하세요. 원더맨입니다. 2024년 2월 18일 일요일 흑선산에 올라왔습니다. 자, 지금 허당 이륙의 대가 고무다라이님 이륙하고 있어요. 자, 저 고무다라이님의 희생으로 나머지 파일럿들이 오늘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릿지 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멋지다. 우리 요소장님 언제나 멋진 폼으로 이륙을 하십니다. 우리 요소장님도 화장실이 급해서 고무다라이님과 같이 저희 뭐냐 더미 희생을 함으로써 나머지 비행자들이 편안하게 오늘 아주 리치를 잘 탈 수가 있었어요. 바람은 완전 개꿀바람입니다. 이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. 햇볕만 더 났으면은 햇볕만 나왔었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륙이 잘 안 되는 글라이더들이 있어요. 지금 요거는 이제 모델이 엔저 2 모델인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야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이 8년 정도 된 글라이더들은 이륙이 안 됩니다. 산줄이 오래되면 한 12여 cm 막 군데군데 막 줄어들어요. 전체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게 브레이크 줄이 또 제일 많이 줄어들어요. 그래서 이륙이 안 되고 비행을 하더라도 만세를 다 하고 브레이크 줄을 놓더라도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버려야 돼요. 비행을 하시려면 산줄을 교환하신 다음에 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 초평바이님은 다음부터는 산줄을 손보고 비행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지금 풀고 있어요. 살짝 꼬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내려놓으면 풀립니다. 풀렸고 오늘은 뭐 특별히 뭐 할 게 없습니다. 해는 안 나오고 구름은 쫙 꼈지만 바람이 개꿀. 이런 말을 쓸 줄은 또 몰랐네. 딱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개꿀바람. 이거밖에 표현이 안 돼요. 자, 오늘은 개꿀바람이 불어줬고 아주 개편하게 리치를 탔습니다. 개편한 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편집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잠 안 오실 때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시라고 그냥 심심해서 오래 비행도 못해요. 왔다 갔다 좁은 데서 하다 보니까 개편한 비행이었습니다. 흑성산에서 원더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브레이크 놓고 만세하고 나가야지. 기다리고 있는데 비 오면 안 돼. 근데 이것도 못 좋을 것 같아요. 예보는 또 얼마나 좀 좋을 것 같아요. 얼마나 될게요? 뭐 잘하는 분들은 뭐 이전 분들은 3시간도 못해 있고 이게 여건에 따라 달라요. 시간은 또 한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시간 반에 가서 안동까지 가야 돼요. 어머 안동까지? 그럼 정상은 때 어떻게 와요? 들러갔어요. 5시간 반 걸렸어요. 갔다 오고 여기서 11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저우니까 10시 반에 멀리도 가요. 멀리도 가는구나. 이런 분들이 저기 장거리 전문가. 그러면 여기서 쳤다 말이지.
펴졌어. 됐어요, 됐어요. 제가 할게요. 바람 좋아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.
됐다.
규는 혼자 XC 하네. 어? 어디 가는 거야?
아직은 러브러브 형님 팔로우 카메라인가 봐. 계속 뒤에서 쫓아가고 있어. 감사합니다.
이제 안 돼. 가시 안 나가. 떨어지는데. 믿어? 이쪽에는 붙인다고 했더니, 아유, 가다 터지걸로 빼고. 원래 이렇게 8분 못해서. 야! 형님, 8분 동안에 많은 고뇌와 생각을 많이 했대. 뭐라고, 뭐라고, 비싸대. 운동량은? 6분 동안 아무 생각이 없어. 딱 하나. 어떻게든 상류자까지. 어떻게든지 상류자까지만 간다. 딱 온 집중 그였대에서가 내려오니까 딱 6분이 돼. 내려오자 발 돌아보는데 뒤에서 형님 발을 차다 들어. 계속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. 근데 형님은 장거리